무섭죠. 지났는데 잡힐까 봐 무서워요. 끝까지 가야 돼요? 잠깐만. 몇 살이에요? 집 저쪽 한참 가야 돼? 많이 가야 돼? 집? 아, 이제 조심히 가. 집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안한 거죠. 집회 자체가 네. 애들 다니는데 지금 안전에 조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네. 얘네들 때문에 지금 직장 생활이 좀 여유롭지가 못해요. 아침에 얘네들 데려다 주고 다시 직장 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가야 되는 거죠. 지나다니는 애 막 다 소리 지르는 분들도 계시고 설교하고 욕하고 막 그런. 아, 애들도 위험하고 그래서 서명하고 탄원서 제출하기로 한 거 같아요. 한 반에 몇 명 정도 가요? 안전이죠. 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애들한테 정서상 안 좋으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민원을 넣는 거죠. 민원 서류가 없어서 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.